안녕하십니까? 연대기성경읽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니엘 왕국 시대의 왕 다윗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은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을 봤습니다. 이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주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다윗이 이제 왕국에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그러니까 곧 성전을 짓겠다는 뜻을 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파악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답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유언과 같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요. 이 5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 다윗 집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솔로몬 이후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다윗 왕가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89편은 한 지혜자가 쓴 시인데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다윗 왕이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8절에서 46절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역사 속에서 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다윗 왕가를 버리시고 다윗 언약을 취소하셨다는 뜻일까요? 다윗 왕국이 역사 속에서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24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요 보면 14대로 이렇게 끊어지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14라는 뜻이 있습니다. 14대라는 의미가 곧 다윗
다윗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느냐? 그리고 바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한다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곧 신약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 곧 신약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서 언급하는 이 집은 어떤 곳일까요? 말씀에 보면 내 몸에서 날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가까이로 볼 때는 솔로몬이겠지만 길게 보면 여기서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22절까지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공의 앞에서 신문 당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한 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셨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 다른 성전은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어져 가십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갑니다. 이 새로운 성전이 곧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이 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다윗 언약은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윗 정복과 영토를 보시겠습니다. 8장에서 12장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다윗이 여러 번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어느 때인지는 없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지역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둡니다.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요, 블레셋 땅을 점령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8장 2절에서는 다윗이 모압을 칩니다. 이 모압은 다윗의 종들이 되고 조공을 바치죠. 8장 3절, 4절에 보면요, 소바왕 하달에셀을 치고, 소바왕 하달에셀이 이제 세력을 넓혀서 유브라데 강쪽까지 갈 때에 다윗이 쳐서 100대 말 외에 모든 병거 말발의 힘줄을 끊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쳐 죽이죠. 그리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다윗은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세력을 높여갑니다. 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소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치고 또 에돔의 수비를 둡니다. 에돔이 정복됨으로써 홍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4절 후반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은총을 베풉니다. 이 무비셋은 아버지의 죽은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서 요나단의 집에 자비를 베풀겠다고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에 무비보세는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10장에서는 다윗의 의도와 달리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암몬과 거듭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죠. 사사기 11장과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낸 조문객에 대해서 수염과 의복을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염과 의복은 남자의 존엄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를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고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서 암몬 사람들이 미리 벳 르온과 그 다음에 소바에 사는 아람인과 마아가 돕 사람을 고용하죠. 그리고 다윗의 보복 공격을 대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 지원군은 도망하고 암몬 사람들은 성읍을 피하죠. 다윗이 이끄는 군대는 새로 벌어진 전투에서 아람 지원군을 물리칩니다. 아람 사람들이 패하자 암몬 사람들은 더욱 고립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모압이 이끄는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바를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유있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범죄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죄가 고발되고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요압과 다윗은 이제 암몬의 수도 라바를 치고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제 보시는 이제 하늘색 음명이 이제 사울 당시 초기 이스라엘 영토이고요.
회색 음영이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이 다윗의 영토가 아마 제일 아마 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솔로몬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은 모범적인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행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지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실현됩니다. 다음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11장, 12장 내용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왕권이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바세바와 이제 그 추문이 이제 터집니다. 바세바 사건은 간결하면서도 음모론이 많습니다. 바세바가 의도성을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했는지 아닌지 이에 대해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드러나는 현상만 기록될 뿐입니다. 등장인물의 의도는 숨긴 채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성경 문학의 진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장에서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다윗이 왕궁 옥상에 이제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를 발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욕정에 사로잡힙니다. 탐욕과 정욕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큰 불만족의 웅덩이가 생기는 게 욕망입니다. 결국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고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 왜 가늠했을까요? 그것은 11장,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제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서로 대조적이죠.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왜 왕궁으로 불렀을까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왜 왕궁으로 불렀을까요? 11장 4절에서 알수 있는데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막 월경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남편의 아기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게 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끔 유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해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 24절 그다음에 39절에 보면요. 37명의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신임을 얻었던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아를 다윗은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자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죠. 다윗의 힘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아끼는 소유물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8장 15절에서 언급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배의 배상은 율법에 따른 것인데, 출애굽 22장 1절에 나오는 율법에 따른 내용인데요, 다윗에게도 네 배의 배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죠. 이 말에 다윗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가 쓴 시편 13편 51편을 보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2장 5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용서는 받지만 그의 상응하는 죄 값은 치르게 됩니다. 간음죄에 대한 본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후궁을 간음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인죄에 대한 본론은 다윗의 아들 넷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바세바의 첫째 아들 죽었죠. 그리고 암논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죠. 아도니아가 죽죠. 이 네 배의 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바세바와 가남한 후에 낳게 된 이 첫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침해서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문제가 되었던 이들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위 계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장 27절, 12장 9절 11절에 보면요, 요아보시기에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실 것처럼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백주에 드러나게 하셨죠. 두 번째로 요하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요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만 즐거우면 됐지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는 12장 14절에서 나와 있듯이 요아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자랑이죠. 이거 영광이죠.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끄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계명 중 하나를 어기면요, 이 체인과 같이 물리고 물리는 것입니다. 다시 범죄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탐심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이 간음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됩니다. 또 그것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값이 금방 오지 않을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값이 치러집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치러지지 않는다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죄를 범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남은 여생을 사명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잠들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지만요, 암시는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는 우리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